그러면 땅이 넓게 펴지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금고가 있어요. 세 번째 그림조가 꽃병이 생겼습니다. 꽃이 아주 다양하게 예쁘게 꽂혀 있는데 꽃잎들이 좀 떨어져 있는 거 봐서는 꽃병에 꽂은 지 좀 된 것 같죠? 그래도 아직 이게 이 그림이 뭘 의미하는 건지는 알기가 어렵네요. 그리고 여기 맵에 있는 오브젝트들을 보면 천막들, 수레바퀴, 깃발, 창들이 많아요. 여기서 전쟁이 있었던 것 같죠? The heat was unforgiving. She wanted to lie down. 사막의 열기는 소녀에게 힘겨웠다. 소녀는 눕고 싶었다. 영원한 부담, 마음의 짐에 굴복하고. 워터컬러, 수채화입니다. 소녀의 그림이랑 연관이 있겠죠? 오프닝 날이 내일이야. 이게 진짜라는 게 믿기지가 않는다. 전시회 이야기인 것 같아요. 소녀가 그림을 한창 그리는 작업을 했었죠. 우리 광산, 크리스탈 광산에서 봤던 작업 기한 때문에 엄청 힘들어했던 소녀. 그 스토리랑 연결이 되는 대사인 것 같아요. It would be easier for her to give in. 포기하는 것이 훨씬 쉬울 것이다. 음악이 점점 커지죠. 하지만 소녀는 산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만 했다. 저 산까지 가야만 해. 여기도 수로가 있어요. Identity, 자아 정체성이죠. Hello? Is anyone there? 저기요? 거기 누구 없어요? 라고 합니다. 자아를 찾는 것과 연관이 있는 거는 우리 바람의 힘을 얻었던 조각난 섬 스토리랑 연결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보면 여기에도 상자가 있는데요. 벌레들이 엄청 날아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림조가 종이로 접은 여우랑 금발 여자 그림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여자가 어떤 남자를 뒤에서 안고 있죠? 아마도 사랑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여자가 우리 소녀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는 금발 소녀지만 현실에서는 이미 다 큰 어른이라는 거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이 테이블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가 되겠네요. 그냥 이 그림만 봐서는 어떤 스토리를 유치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 올라오면 길이 더 넓어지고요.
곡들이 계속 날아옵니다. 보스전에 다와간다는 뜻인 것 같아요. 이제 그림도 다 찾았으니까 전투만 하면 되겠죠. 바로 여기에 마지막 배틀이 열립니다. 소녀 주위로 모래가 솟아올랐다. 먼지 속에서 끔찍한 것들 기어나왔다. 마치 사막이 소녀의 파멸에 굶주려 있듯이. 이제 속성별로 몹들 다 나오고요. 주로 불, 스파크 이용해서 전투를 하면은 좀 더 쉬워요. 이렇게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사막이 앞으로 쭉 뻗어나갔다. 이제 뒤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하지만 소녀는 계속해서 가야 했다. I want to go home now. 이제 집에 가고 싶어. 이 길의 끝에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갈라진 땅, 메마른 나무, 그리고 선인장, 우리가 방금 있었던 사막의 길인 것 같죠? 그리고 여기는 바람 힘을 얻었던 조각난 섬들. Cold, 차가운. 그리고 Hard, 다쳤다. 여기는 광산이죠? 크리스탈 광산. 그리고 도시, Lost, 길을 잃었다. 잃어버렸다. 또 얼음 묘지 길. 그리고 여기는 전당. 이죠. I am lost. 길을 잃었어. 그리고 잊혀진 숲. Who? Where? Am I? 난 누구고 여긴 어디? 우리 첫 던전이었던 Burning Hollow. 불타는 공허. What is my name? 내 이름 뭐지? 그리고 모든 색들이 사라지고 그냥 종이로 접힌 세계만 남았죠? 끝에 내 이름은 My name is. 그리고 소녀의 현실로 돌아옵니다. 눈을 떴죠. 코에 호스를 꽂고 있네요. 병실에 누워있는 소녀. 예상대로 혼수 상태에 빠졌었나봐요. 왼편에는 우리가 아까 봤던 그림들 있죠? 그리고 종이로 잡은 여우와 소녀. 우리가 이때까지 모았던 그림 조각들이 사방에 걸려있고
소녀는 미소를 지으면서 게임이 끝이 납니다. 그리고 엔딩 크레딧. 던전에서 모았던 그림들을 다시 보여주는데요. 어린 시절 소녀가 만난 여우, 그리고 처음으로 사랑에 빠졌던 소녀,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졸업한 대학교, 두 개의 비석으로 부모님이라고 예상을 했었죠. 근데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요. 묘지에 서 있는 소녀, 도시에 적응하려고 애쓰는 소녀, 그리고 이리저리 압박감에 시달리던 소녀, 자신의 과거와 마주하게 되는 소녀, 그리고 그 끝에는 소녀가 사랑한 것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실 사막 던전에서 적이요 누구 없어요 라는 대사가 나오는 우물이 있었죠. 우리가 플레이했을 때는 거기에 아이덴티티, 자아 정체성이라는 그림 조각이랑 맞물리는 대사가 나왔었는데요. 플레이할 때마다 이 단어들이 바뀌는데 바로 이 우물에서 disease, 질병이라는 단어가 뜰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여자가 전시회 준비를 하거나 자기 일을 열심히 하다가 많이 아파져서 어떤 질병 때문에 이렇게 혼수 상태에 빠져서 병원에 입원해 있다라고 추측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 혼수 상태에 빠져있던 여자의 무의식의 세계에서 우리가 소녀와 여우와 함께 모험을 하면서 의식을 다시 스스로 되찾은 그런 이야기였네요. 그래도 스토리가 약간 두루뭉실한 느낌이죠.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